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현 교육감이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과 함께 복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고물가 속 착한 가격 업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착한 가격 업소를 더 늘리기 위해 내년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핸드볼 리그가 프로리그로 전환됩니다. 청주 연고 남자 핸드볼 SK 호크스는 마지막이 될 실업 리그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추우셨죠.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청주에서는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이례적으로 11월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교차로 옆에 있는 물레방아의 가장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문바닥에 있던 물도 꽁꽁 얼었습니다. 시내에 나선 시민들의 옷은 제법 두꺼워졌습니다. 장갑과 목도리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안 나왔어요. 오늘 많이 추워요. 어느 정도로?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은행 ATM기 공간에서 한기를 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추워졌죠. 바람 불고. 추우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내복 입고 나왔어요. 그래도 추워. 오늘 제천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으로 더 낮았습니다. 청주에서는 오전 0시 20분쯤 올겨울 첫눈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보다는 8일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더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모레는 내일보다 1도에서 2도 높은 기온 분포를. 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다 주말부터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연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도내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단양과 제천 시멘트 공장은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부 수송에 동참하는 비조합원이 늘면서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고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시멘트 출하량은 아직까지 5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도내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췄고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부분 멈춰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오늘 도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의 의중이 실린 첫 예산으로 두 기관 모두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과 복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6조 6,567억 원.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과 민생 회복, 도민 안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11%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육아수당과 감사효도비, 의료비 후불제가 대표적인 김영환표 복지 정책으로 전체 복지 예산은 2조 5,6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관행적 낭비적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고강도의 세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지방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시행된 농업인 공익수당도 내년에 10만 원 증액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 안전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17%가량 예산이 늘어난 충북교육청도 교육복지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컴퓨터 구입 지원금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복지 분야에 3,480억 원을 편성해 가장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여기에 윤건영 교육감 1호 공약 사항인 에듀테크 기반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214억 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 지원과 영재교육 지원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력 향상과 수월성 교육 강화라는 기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 배움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첨단 시스템 구축과 학교 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학생 성전을 지원하는 미래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확정됩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민관학이 함께 교육활동을 마련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내년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부터 각종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만들고 이끌어온 주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다양한 동물탈을 쓰고 전래동화 수업에 열중인 아이들. 서예와 캘리그라피, 영어와 컴퓨터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된 이 돌봄교실은 4년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지원금 2천만 원으로 강사비와 재료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내년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마을에서 받아야 되고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 한글 가르치면서 지금 뭐 한 사람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 나가서 적응하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데 청주시가 올해 예산 11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한다고 밝히자 내년 교육청 예산도 똑같이 4억 원씩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겁니다. 활동비라든지 뭐 그런 조그만한 좀 뭐 재료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니까. 청주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는 80곳.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마을신문 만들기, 지역축제 기획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마련했던 단체들도 예산 삭감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콘텐츠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부실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실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이 오죠.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너희한테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한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주시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고 중복되는 사업 위주로 절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사흘 만에 1,200명 넘게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CJEB 진기훈입니다.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가격 업소가 있는데요. 정부의 확대 정책에도 지역의 착한 가격 업소 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 헤어커트는 단돈 3,000원. 대전에서 영업 중인 착한 가격 업소들인데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은 허락하니까 우리 부부 둘 먹고 살고 또 저기 주위 어려운 분들도 돕고. 현재 대전시의 착한 가격 업소는 355곳으로 1년 새 30% 늘었고 서구는 61%나 급등했습니다. 각 구마다 인센티브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물가 안정 기여 보상금과 노후 시설 개선, 지역 화폐 사용 시 캐시백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청주시의 착한 가격 업소는 77곳으로 올 들어 단 4곳이 늘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겁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예산을 크게 늘려 업소당 8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두 배로 확대를 하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 연합회 회원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업소에서 꼭 필요한. 착한 가격 업소 업주들은 SNS 홍보와 세금 감면 등 체계적인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식을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들 찾아보고 전국에서 와갖고 먹고 갈 수 있도록 손님들이 왔을 때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고물가 속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 가격 업소를 늘리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 시급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여자 농구와 축구에 이어 내년부터 청주에는 또 다른 프로 스포츠 팀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 핸드볼 SK 호크스인데요. 핸드볼 리그가 프로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이 될 실업 리그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창단해 2017년부터 청주에 둥지를 튼 남자 핸드볼 SK 호크스. 창단 첫 해부터 준우승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지난 6시즌 동안 4번의 준우승만을 차지하며 아직까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시즌 전 시즌과 다 비교하자면은 유난히 조금 단합이 잘 되고 조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이현식을 비롯해 창단 때부터 함께해온 94년생 주축 선수들의 기량이 절정으로 올라왔고 핸드볼 팀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 선수 튀르키예 출신의 유누스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8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두산을 꺾은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 능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올 시즌에는 꼭 한번 우승할 수 있도록. 내년 시즌부터 프로리그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 실업리그가 될 이번 시즌 선수들은 유종의 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시즌 모든 경기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팀에서 실업리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두 경기가 치러진 현재 SK 호크스의 성적은 1승 1패. 팀당 20경기를 치르는 이번 시즌 청주에서는 6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에서는 홈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찾아 지역 주요 정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증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건의한 핵심 사업은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충북 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 등 5건입니다. 청주시가 본격적인 한파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야간 노숙인 보호 순찰을 실시합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4개 구청에 25개 순찰조를 편성해 공원과 공중화장실 등 노숙인 거점 지역을 순찰하고 응급구호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내일부터 2달간 2023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3.9% 감소한 12억 600만 원으로 ATM 기기와 인터넷 배킹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충주역과 경기 성남 판교역을 직접 연결하는 KTX 열차 개통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선 철도와 경강선 연결을 위한 다중 슬라이딩 형식의 혼용 승강장 안전문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판교 구간을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 직통 열차 개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경기 이천 부발에서 충주 구간은 올해 초 개통했지만 서울까지 가려면 부발역에서 내려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제천에서 열립니다. 내년 대회는 8월쯤 개최될 예정으로 제천시는 110개 팀 2,500여 명이 대회 기간 16일 동안 체류 시 16억 원의 직접 소비 효과와 68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종목 특성상 학부모가 동반할 경우 경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의 새 이름이 탄금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무술공원의 새 명칭을 공모한 결과 탄금공원으로 제안한 시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탄금공원으로 불릴 수 있도록 표지판 변경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한파는 특히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데요. 겨울나기를 위한 세심한 지원 대책과 함께 관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